필라테스입니다. 요즘 날이 부쩍 많이 더워졌어요. 우리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운동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옆구리 라인과 골반 바깥쪽 라인을 잡아주는 동작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 동작 이름은 사이드 레그 리프트라는 동작이에요. 자, 옆으로 누워주실 건데요.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댈 거예요. 이때 어깨 기대지지 않게 쑥 밀어내 주실 거고요. 자, 내 어깨와 골반, 무릎, 발목까지 완전히 일직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왼손은 가볍게 앞쪽 바닥 지지해 주시고요. 골반이 앞뒤로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 주셔야 돼요. 특히나 두 다리 중에서 아래쪽 다리가 이렇게 외회전돼서 발등이 바닥 쪽을 향하지 않도록 두 발등 모두 정면을 향하도록 중심을 잘 맞춰서 나서 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 다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다리 돌아가지 않게 그대로 후 들어 올리셔서 옆구리가 단단하게 조여지고 골반 바깥쪽 뻐근한 느낌 채우셔야 돼요. 마시고 돌아와서 내쉬고 둘, 후,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넷. 자, 중심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다섯, 후, 마시고 여섯, 발등 돌아가지 않게 일곱, 후, 마시고 마지막 여덟. 마시고 돌아올 거예요. 이 동작은 옆구리는 잘록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골반을 빵빵하게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우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바른 자세 맞춰서 따라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영필라테스였습니다.